하는 입에 맞으세요? 아니 뭐. 그날 우리 애들이 결례를 저질렀다면 내 사과할게요. 아 기자님이 그렇게 말도 없이 불쑥 들어오시니까. 라봉이 그 여자의 기억상실이라면서요. 그래서 그렇게 라봉이 개를 꽁꽁 싸매놓고 쉬쉬하고 계셨던 거예요? 생존자 한 명 발견된 게 기억상실이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욕만 먹을까 봐? 아니 먹고 그렇다기보다는. 제가 이거 터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사람들이 꽤나 재밌어할 것 같은데. 재밌으세요? 뭐가 그렇게 재밌으실까? 지금 상황이 재밌지 않으세요, 위원장님? 기자님 성함이 서동민이요. 그래요, 서 기자님. 서 기자님은 내가 이 자리에 뭐 하려고 앉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?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진상규명 철저히 해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게 내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내 일 아니야. 내 일은 사람들이 이 일을 빨리 잊게 만드는 거. 연예인 애들 몇 명 죽은 거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. 그게 내 일이야.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? 글쎄 잘 모르겠는데. 너 같은 새끼 재밌게 해주려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가. 그렇게 다리 꼬고 실실 쪼개는 태도는 서 기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. 나 자세히 봐봐. 너 어떤 사람 같아? 감당할 수 있겠어 나를? 응?